실탄을 갖고 있던 승객이 청주공항 검색대를 버젓이 통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제주공항 검색대에서 뒤늦게 적발됐는데 청주공항 보안에 심각한 허점을 노출했습니다. 첫 소식 정재영 기자입니다. 청주로 돌아오는 항공기에 타려던 37살 김모 씨가 제주공항 보안 검색에 걸린 건 지난 2월 29일. 가방에서 38 구경 권총 실탄 한 발이 발견된 겁니다. 그다음에 합동신문을 하고 나면 유업 회의가 발견이 된 거니까 공항 경찰대나 아니면 서부 경찰서에 인계를 하죠. 알고 보니 이 실탄은 김 씨가 청주에서 제주로 올 때부터 가방에 들어 있었습니다. 하루 전날 청주공항에서 제주행 항공기를 타기 전에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됐어야 했는데 무사 통과된 걸로 드러났습니다. 허가 없이 실탄을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김 씨는 실탄이 가방에 있는 줄 몰랐고 청주공항에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군 생활할 때 뭐 쓰겠다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반환이나 그런 거 안 했다가 계속 갖고 있다가 어떻게 가방에 넣어놨는데 누가 그랬다. 주의 경보로 보안 검색이 강화된 시기에 발생한 사건을 석 달 넘게 모르고 있었던 청주공항은 기록이 모두 지워져 누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확인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실탄을 가지고 나갔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. 청주공항은 지난 4월 승용차 활주로 난입 사건 때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최근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